전에 그 다빈치 박물관 그거를 이 편인데 하나만 올려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이 공주가 다 기증앤 보석이에요. 보면 와 얘는 얼마 비싸겠냐 이게. 이런 콕딱지만한 게도 몇백만 원할 건데 이래 큰 거를 하면 이게 진짜 유태인이었나? 아니 유태인한테 산 거야. 어떻게 보석이 이래 많아? 이런 봐 조각인 거 보세요. 이거 물론 뭐 이런 거 수정이 얼마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판테온 요게 이게 사실 요게 무기를 버티는 데 동그라미가 이제 버티잖아요. 근데 여기에 과연 돌을 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걸로 뭐 고민 많이 했다죠. 수학적으로는 뭐 이게 돌이 없어야 무기를 견디는 그런 건데 연구를 되게 많이 했다더라고요. 판테온 이걸 지으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스위스가 되게 강국이었죠. 스위스 옛날 물론 스위스, 밀라노, 오스트리아 이거는 옛날에 다 같은 나라였어요. 같은 나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스트리아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스위스나 밀라노는 오스트리아의 어떤 뭐 영향권이었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북독일 연방 같은. 그래서 실제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독일말 지금 쓰죠. 북독일 연맹이라 가지고 이런 시계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독일이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시계 주로 하여튼 시계의 나라지.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에 갈수록 시계에 대한 자부심이 쩝니다. 엄청 시계 많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나 밀라노나 뭐큰 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 무슨 차이 있느냐 우리도 뭐 똑같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엄청나게 이제 기술이 발달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밀라노, 오스트리아 뭐 이쪽 있죠. 진짜 시계 좋아하는 사람 오면 미칠까 아마. 이것도 있잖아. 앙부일구. 코레아의 앙부일구입니다. 한국의 해시계도 있고. 이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타작이네. 아주 원시적인 타작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엑스포의 위험이죠.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는 밀라노 엑스포도 했거든요. 부산 엑스포는 택도 없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뭐 120대 1로 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뭐 부산이 무슨 엑스포를 한단 말이야. 뭐 보여주려고. 최소한 이 정도는 보여줘야 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뭐 있잖아요. 파리 에펠탑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주려고 부산에서 그 옛날에 그 바다에 공원이 될 법한 마린시티에 아파트 지은 거 보여주려고 그러나 뭐 하려고. 이제 이게 물리학이 발달하면 악기도 발달합니다. 이제 사실 악기 자체가 물리학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악기 많고 다빈치 박물관이니까 당연히 다빈치 아나토미. 다빈치가 썰인데요. 2년에 한 번씩 뭐 사라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사라져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걸 발표했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빈치가 이게 썰입니다, 썰. 혹시 미래를 좀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썰을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치과하다가 갑자기 짠 나타나서 해부학을 보여준다든지 또 2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건축학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확 보여주고 막 이랬다네요. 그래서 이런 비행기는 좀 말도 안 되지만 뭐 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현대에서 사용되는 그런 걸 다빈치가 많이 발명했거든. 이런 해부학은 진짜 쩐다. 아, 이거는 진짜 사람 얼굴 그리려고 해부학을 연구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거는 거의 의사 수준 아이가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이게 과연 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이제 상상한 거지. 이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헬리콥터인데요. 실제 뭐 날지는 못했을 것 같고 이건 아마 운하인 것 같은데 이게 운하. 배, 운하 이런 데도 일종의 운하, 뭐 기중기 이런 거뭐이 사람은 그러니까 미술학자이자 뭐 식물학자, 의학자, 뭐 건축학자 뭐 못한 게 없지 이 사람. 척추 단면 같은데 이거는. 그래 뭐
이런 또 렌즈에도 관심 많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광학이 지금으로 따지면 반도체 같은 개념이었으니까 광학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건또 약간 수학이자. 이거는 뭐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상이지만 아무튼 이런 배도 디자인 많이 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도시 설계도 했고 말이죠. 거중기 뭐 이런 거다 있어요. 요게 이제 일종의 물 관리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도시 계획 이런 것도 다한 거죠. 진짜 천재지. 다빈치는 진짜 천재 중에 아마 이런 천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거야? 뭐 날지는 못했겠지만 하여튼 이런. 근데 요즘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유행이 아니고 이런 스포츠 있긴 있잖아. 그 박쥐 날개 같은 걸로 팍 나는 스포츠 있잖아요.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그 이런 이제 물 뜨는 운물 같은 것도 다한 거지. 뭐 이런 거 기준기잖아요, 기준기. 그 이런 걸 어떻게 이게 단순 물리학 한 사람도 아닌데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 보면 막 지도도 많이 그렸어요, 지도. 지질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지. 요거 이제 술이죠, 술 만드는 거. 소주, 보통 소주 만들 때 밑에 이렇게 막걸리 집어넣고 불 끓여가지고 이렇게 소주 이게 보통 소주 똑똑 떨어지는 우리 희석주 말고 증류주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거죠. 우주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크 이거 뭐 어디고 뉴욕이가 뭐시 이런 도시의 불빛 우주에서 본 모습이네요. 아마 이때 물이 주제라 가지고 아마 물아 요거는 전에 올렸다. 요건 그때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시계 우주에서 찾는 시계. 그 과학의 정점은 이런 우주과학이 아니냐. 아 요걸 안에 입고 이걸 입어야 되는구나. 왜 그렇지? 몸에 달라붙어서 그러나? 우주에서 마시는 뭐 그런 건 우주 식품이네. 이거는 인류 최초 컴퓨터인 것 같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최초 컴퓨터가 아니고 전화기 같은 그런 거구나. 이거는 산업혁명의 시작이네. 배틀. 그 이탈리아에서 요리 좋아하니까 이제 요리에 대한 이야기 쫙 있고 애들만 다 아마. 다들 요리를 공부하고 있어. 아, 이거는 전에 올린 거라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건 전에 올린 거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이런 풀이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희 권력을 18년 동안 잡았네. 오, 이거 맞네. 18년. 1인 독재가 거칠 운명이었으니 신하가 몸기짜죠. 총알을 내 발박을 것이다. 죽이네. 이명박 명이 아 망할 눈빛이로구나. 노가다 십장과 시에서 대장 노릇을 하다가 두개다 말아먹고 갈고리에 걸려 한 방에 사라질 거다. 와. 역시 뭐 억진데 되게 잘했네.